하나 원큐 농구단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대전 하나 시티즌 축구단에 이어서 오늘 이 농구단에서는 이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팀의 이름으로 기부가 될지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MC 김범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로 뭉쳐가 찾은 곳은요, 부천 하나원투 농구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핫튜버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둘 야, 오늘 너 이거 설정을 하고 왔어요. 일단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섣부르게 선수들 우리 축구단에게 도전했다가 정말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와! 야!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네. 축구는 제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로 뭉쳐 농구 편이에요. 그렇죠. 평소에 농구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예,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네. 농구 생각만 하다가 지쳐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났다. 그냥 눈 껍다고 코 풀고 휴지통에 딱. 야! 아침에 농구하고 점심에. 점심에는 이제 미트볼 집어가지고 딱 입으로 딱 해가지고 집어넣고. 다 집어 넣어야 돼. 네. 집에 왔어요. 집에 온 거 양말 벗고 빨리통에 집에 넣고. 우리는 농구가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1130입니다. 자, 그럼 오늘 대결을 펼칠 부천 하나 원투 농구단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로 농구!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 원투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좀 그 응원하십니까? 하나 원투 농구단. 그렇죠. 네. 많이 응원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야. 미래지향적. 왜 앞으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미션 하기 전에 일단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농구 솔직히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아,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원포인트 레슨을 딱 하고 또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패스 한번 배우고 싶다. 어떤 배우고 싶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골로 승부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슛을 배워보고 슛 배우고 싶고 저는 그 슛하기 전에 이제 드리블 쪽으로. 아, 그럼 네. 저희가 드리블을 배우고 패스를 배우고 슛을 배워서 바로 그냥 우리는 뭐 짧게 배워도 되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자, 먼저 그러면 드리블 배울 분 나와주시고요. 네. 누가 드리블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와! 자, 농구공 주세요. 앞에 보고 농구공.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리블이지 않았습니까? 네. 드리블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양손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본인에는 드리블 실력을 일단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스텝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드리블을 우리가 배울 만한 실력인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오늘 제가 하루에도 이만큼 늘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일단 알려주지 마시고 본인의 네. 드리블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교정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일단 스텝은 아직 못하실 것 같고 그냥 네. 가만히 서서 네. 이렇게 이 공을 예선에 보낸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줄 아시면은 이걸 이렇게 보내면 이거 배워도 되는 대단한 거거든. 네. 이걸 뒤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자, 보니까 딱 오늘 배울 게 너무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앞뒤 이거 다음에 그 가랭이 사이로 뒤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배워도 우리는 뭐 다 배운 거나 다 배웠어요. 화이팅! 네! 자, 아니 축구 때도 느꼈는데 네. 너무 화이팅만 해. 자, 화이팅! 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축구 한번 해 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다리를 붙이세요. 아, 다리 붙이고. 네. 네. 그래, 하나 됐잖아. 저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내 몸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오! 예! 석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되네. 어때요? 지금 배우니까. 잘 잘라서 붙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보통 슬램덩크 맞습니까? 강백호가 뭐 합니까? 우리 뭐 할 때 뒤에서 드리블 연습하셨다. 저 뒤에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자,
패스가 더 중요하죠. 패스만 하면 뭐합니까? 패스를 해야 슛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패스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체스트 패스랑 바운드 패스. 체스트 패스는 체스트? 네, 패스트? 가슴에서 상대편 가슴으로. 패스할 때 손을 앞으로 그냥 쭉 뻗으시면 돼요. 아니, 워낙 프로시니까. 상대편한테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쭉 뻗어서 손 놓아서 손을 놓아요. 놓아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쭉 뻗을 때 모아서 어디로 드릴까요? 여기로 주세요. 손을 모아서! 그렇지! 이제 바운드 패스는 이제 땅에 한번 거쳐서 가는 패스예요. 3분의 1! 이건 4분의 3이에요! 4분의 1이다 가야지! 운영 때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드리블 잘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나와주시고 네. 이쪽도 뺏어보세요, 뺏어보세요, 뺏어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를 갈려쳐주면 둘을... 자, 드리블을 배워봤습니다. 와! 자, 본격적인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바스켓볼 미션입니다. 아홉 개의 골대가 있어요. 골대에 골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미션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뱅뱅뱅!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바스켓볼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던질 수 있거든요. 두 번씩. 자, 먼저 두 번. 성공! 두 번! 예. 좀 앞에 세요. 어차피 안 들어가. 자존심이 약간 상하긴 했는데,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몇 번? 저 일단 5번이 일단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오, 5번들도 너무 좋죠? 하나, 둘, 셋. 이건 좀. 이거 심한데요? 예. 자, 하나, 둘, 셋. 실패입니다. 이건 뭐 쉽지 않습니까? 더 어렵나요? 아니요, 그렇죠. 당연히야, 농구 선수인데.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Nope. 야, 이게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내가 할게. 자, 이번에 해당되는 미션은 참참참입니다. 참참참을 세 번 다 성공시키면 2번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저랑 참참참. 네 명 다 성공하면 2번 공은 우리 거예요! 네! 자, 가자! 자, 준비 시작! 하나로 뭉쳐 하나 뭉! 뚜루뚜루뚜루!